주일 12시 예배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변화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특별히 우리들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올해 들어서 전면적으로 종이 주보가 없어지고 우리들이 앱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설교 원고 말고는 교회에서 거의 이제 종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찬양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탭에 담아서 우리 목회자들 다 사용하고 종이를 줄이는 일,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전화 내선을 다 이제 없앱니다. 대표 전화 하나만 남기고 우리가 이제 전부 이제 전화들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제 와이파이 환경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변화가 급격하게 이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같이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In and Out이라고 하는 그런 티저 광고가 지난주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In and Out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고 이제 나가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 토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예배 하나를 새롭게 만든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MMP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저도 잘 모르던 내용이었는데, 지난 한해 우리가 함께 가서 이렇게 도와줬던, 함께 예배드렸던 교회에 1년 동안 작은 교회들인데 평균 헌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교회 예산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그 교회들도 성장을 했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같이 섬겨주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그냥 담임 목사로의 생각으로 보면 왜 우리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헌금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근데 토요일 날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좀 흩어지자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는 아직 차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해요. 아마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단이 하나 생겼다 그럴 텐데, 저희 캠페인의 주 골자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안 나오기 캠페인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성남과 분당, 광주, 용인 지역에 있는 우리가 좀 같이 가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의 리스트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가서 좀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광고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표정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교회로만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우리 차병원 교회도 있고 또 로뎀 교회도 있고 또 호스피스로 섬기는 일들도 있고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부스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흩어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들과 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될 때까지 캠페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리 듣기 싫으면 하시면 돼요. 네. 잘 합시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님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들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참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만 어쩌면 제목을 저렇게 잘 잡았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님인가 하나님인가. 오늘 여러분들 요거 머릿속에 딱 넣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찬양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내용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고요. 제가 다만 조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고백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 아,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리즈의 설교는 제가 그 스카이 제서니의 종교의 죽고 예수의 살다라고 하는 작은 책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 대통령 중에 토머스 제퍼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신앙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1804년 어느 날 제퍼슨은 필라델피아의 어떤 서점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두 권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면도칼로 예수님의 말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냅니다. 남겨진 말씀이 한 10%쯤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주주의 철학과 맞는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탄생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퍼슨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들의 고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많이 이렇게 데모하던 그런 시대를 지냈거든요. 군부 독재 시대가 있었고 거기에 항거하는 민주 시민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재 시대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해 기도했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들과 항거하던 민주 항쟁의 맨 앞에도 기독교 지도자들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 것 중에 하나는 축복과 기도, 성령운동, 신유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축복 중심의 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난한 자들 편에서 우리들의 부를 나누는 것, 그래서 뭐 도시산업선교회를 비롯해서 약자들과 함께 서 있던 기독교의 중요한 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노예 해방의 문제를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전쟁 중에 예배했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만나교회도 어느 정도 대형교회 측에 속하는데,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향하여 만모니즘에 찌든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형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입장에서 작은 교회를 바라보며 저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것은 그의 목회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주장할 때 그 주장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반박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들의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들이 원하는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의 태도들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가 요즘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내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타락했던 때, 그들이 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어려웠던 때, 그들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나는 너희의 제사를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하며 하나님을 이용했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대신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모양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스카이 제스니가 표현하고 있는 거짓된 종교를 가리켜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소비주의에 젖은 기독교, 젖은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에 젖은 종교. 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요. 소비주의 예배가 어떤 것이냐? 저기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 이름이 뭐로 돼 있죠?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뭐를 넣어요? 우리의 기도를 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딱 넣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뭔가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기도 가운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의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욕망을 넣고 기도했을 때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consumer mentality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소비자 중심적인 생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주의에 쩌들어서 우리는 소비자야, 소비자는 왕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거죠. 이것을 스카이 제슨이는 종교적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소비주의 정해진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도전하고 오늘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 가운데, 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망들이 우리들에게 많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영어 단어로 높인다가 높이다, lift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게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여기에 영어 단어에 exal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주님을 높인다, 이건 lift고요. 저는 이게 exalt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분이 되셨어요? 내가 이렇게 높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높이 계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게 exalt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깃발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 깃발은 뭐 여러분들 해외 나와서 여행할 때마다 노란 깃발, 빨간 이게 그 깃발을 왜 드는지 아세요? 여행하는 사람들 길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도록 깃발을 드는 겁니다. 깃발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깃발을 들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것은 소비주의에 젖은 종교. 결국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욕망의 결과들만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이 교회의 예배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우상에 쩌든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자,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존 비비어의 책,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창세기 22장 5절에 성경에 처음으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한다는 말이 이게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를 예배하는지 아들을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3일이 걸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리를 보면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일을 걸려서 갑니다. 그에게 순종의 길이 굉장히 무거웠고 그는 거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는 그가 순종의 길을 갔을 때 거기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초신자보다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들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들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계속 예배 시간에 의문이 생기고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너무 버거워서 조금 다른 뜻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제 CBS의 All for One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몇 번 이제 녹화를 했는데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패널들이 묻고 하는 거예요. 패널이 묻습니다. 아, 목사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요. 제가 대답을 하다가 이번 금요일에는 그 패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물어요? 저한테 묻는데 왜 자꾸 묻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 우리가 십일조를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물음.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그 물음의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전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질문과 상담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목회자인 저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져와서 질문하고 상담하고 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상담에 중독돼 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표현 쓰죠. 저에게 와서 상담하거나 질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듣다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냥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계속 묻는 거죠. 이 종교적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질문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타협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고요. 이런 질문을 가져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죄책감을 자꾸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냥 죄 짓는 것보다 그래도 물어보고 죄 짓으면 좀 나은 것 같아. 아, 이게 무슨 답이 있지 않을까? 아, 다른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들이 한 번도 기도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들 가운데 기도 뒤에 숨으려고 하는 의도들도 우리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종교적 행위로 점점 우리들을 두껍게 포장해 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구속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몰라,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참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면 굉장히 감동적일 텐데 기도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우리들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진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다윗은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돼요. 송축이라고란 말이 영어 단어의 bless라는 말입니다. 축복한다. 이 말도 우리들에게 지금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자격이 있나요? 근데 여기서 bless, 축복이라고 하는 거, 송축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가 지금 매주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혹은 송구영신 혹은 연초 연말에만 잠시 반짝했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미끼를 던지는 거라고. 그렇게 예배가 지루한 것이거나 예배가 그냥 이렇게 우리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영화도 보여주니 빠지지 말고 나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끼로 이렇게 싹 묶고 있는 거예요. 제 의도는 예배를 재밌게 가자, 설교를 들을만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든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가 낚시로 한번 또 낚으려고 만화 영화 라이언 킹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기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어린 라이언 킹 심바, 어린 사자가 왕으로 딱 선포되는 순간에 거기에 무릎을 꿇는 코끼리와 얼룩말과 기린들이 있습니다. 그 큰 동물들이 무릎을 꿇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이 찬양의 다시 복음 앞에 가요, 그 앞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불러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소비주의적인 종교에 물든 예배에서는 단지 우리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둬요. 우리는 그 요구가 옳은 것인지 그런지를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욕망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할 때,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엎드려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우리들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힘든 길이기도 해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코 무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알죠, 탕자. 탕자가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탕자가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뭐를 얻었죠? 그가 원하는 재산, 돈을 얻어서 떠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이 탕자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탕자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돈을 원하니 그에게 돈이 생겼더니 아버지를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욕망이 되면, 우리는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자식이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좋은 것이 궁극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는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궁극적이 되지 않도록.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악한 것을 가져와서 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경쟁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의 궁극적인 것, 이것을 우리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이걸 참 많이 들었는데, 참된 예배에서 참된 관계로 우리들이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는데 우리들이 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일을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사명자가 되세요 라고 하는 말들. 저도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곤고해집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내 사명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명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언제부터인가 그 사명의 결과와 보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사명자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명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훨씬 더 이 위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제가 만나교회 목사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놓고 어떤 성공을 만들어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들, 때로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성공주의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늘 탕자에 초점을 맞춰왔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팀 켈러가 지적하는 게, 이 말씀은 탕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아들, 소비주의에 찌든 이 아들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큰 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왜 분노가 생겼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늘 있어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는 아버지가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준 일이 없는데 저 탕자 아들이 들어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주는 걸 보니 내가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네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 있어. 그것이 너에게 큰 기쁨인데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상함이 웬 말이냐? 큰 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져다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명주의, 성공주의의 우상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를 위해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나에게 이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 참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소비자 중심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욕망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리들이 이만큼 일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보상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주의의 우상인 거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나와 함께함을 인하여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더냐.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돌아간 탕자가 돌아와서 그 떠나갔던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그 떠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큰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더 크다는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를 돕고 여전히 절기를 지키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구나. 무엇을 말씀하세요?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관계로 돌아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일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기도 제목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도가 내가 구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앞에 서서 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니?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없겠니? 여러분들의 신앙에 주와 함께하며 한 주간 잘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아버지와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예배자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이들 말하고 나는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사랑 주었던 그 길
겸손해 주님 만나기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나는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사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왕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예물들이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물들로 인하여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참된 관계 속에 들어가 주와 함께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